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25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사주를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사주를 가지고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신년 초니까 부자가 되는 사주의 특성,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번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네 가지 유형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2층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성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유형, 사주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사주에서 굉장히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 우리가 이것을 신허사주라 합니다. 신허사주. 사주가 굉장히 허하다, 약하다. 신허사주. 그 다음에 사주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흔한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입니다. 신왕, 제왕격 사주다 해서 이런 병을 신왕, 제왕격이라 볼 수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하면서 식신이 생자는 식신생재격, 흔한 말로 좀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저는 최상위초로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층들이 여기는 신강사주로 봅니다. 신강사주. 자, 신강사주 봅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뭐냐? 여기는 신약사주가 있고 신강사주 있고 특별격으로 이런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사주를 낀 세다라고 봅니다. 이걸 준신강사주로 봅니다. 준신강사주. 준신강사주, 준신약사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강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50%의 확률을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 45에서 55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들입니다. 50% 이상부터 신강으로 봅니다. 일간이. 근데 여기는 55%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45점인데 45%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도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분들이 거의 우리 주변에 많이 깔리는 부류 중에 사람들입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신허 사주, 신허, 이 신약 사주, 극신약 사주의 특성은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일단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그리고 약간 모든 것이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의욕 상실. 타고난 기운도 있고, 사주 원판에서 신약한 경우도 있고, 사주가 좀 약한 데다 또 대운마저도 약하게 돌 때 신호로 갑니다. 참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준신약, 준신강 사주들은 긍정과 플러스를,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교차가 심해요. 근데 긍정도 했다가 부정도 했다가 믿기도 했다가 안 믿기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강 사주들은 긍정 모드가 많습니다. 긍정 모드. 자, 이분들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이 제가 사주 상담하다 보니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이분들은 초롱초롱해요.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 경청을 합니다. 경청.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해요. 눈치 있게. 근데 경청하고 뭔가 도움을 주면 매진하고 열심히 뛰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정과 긍정한다. 여기서 뭐냐? 이분들이 배짱이 좀 약하더라. 좀 약해요. 일을 저지를까 말까,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긍정 모드가 많아요. 근데 자기들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보편적으로 자기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이 사람들의 좀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으니까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잘하지도 못하고 못나지도 못하니까 남의 말을 활용하고 도와서 나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기에 이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단계로 올리기가 참 좋다는 거죠. 이 단계로. 근데 이분들은 뭐냐? 올리기가 힘들어. 왜? 자신을, 나를 따르라. 자기가 옳다 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분들은 다른 건 하나가 없다. 한 단계로 낮춰져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낮춰졌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때 낮춰지냐? 깨지고 깨질 때는 이제 낮춰지더라. 저는 사주에서 신여 사주들 혹시 내 남편, 내 자식 또 나이가 만약에 사주가 신어 지극히 약하다 그럴 때는 뭐냐? 이분들은 이론 갖고 안 됩니다. 이론 갖고 통하지를 않아요. 최고의 좋은 보약은 뭐냐?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칭찬이다. 칭찬과 격려예요. 칭찬. 격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일로 당기게 해줘야 돼요. 칭찬과 격려로. 사주에서 신어사주. 지극히 신약한 사주는 어떤 이론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귀를 듣고 흘리고 아니면 일을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주에서 신허사주다. 이건 명략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신허사주인지 준신강인지 이런 건 저희들의 역할이지 도와줄 역할. 그러니까 자식이 이 상태다. 남편이 이 상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 도와주라. 어떤 걸로? 칭찬과 격려로. 칭찬과 격려를 죽으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속은 타지.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먹으면 조금씩 해서 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여기서 삐딱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배짱이 좀 필요해. 이 사람들 좀 배짱이 있습니다. 신강 사주들 좀 강해. 자기 배짱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 남의 말을 안 믿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배포배짱 있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명리학에서는 가르쳐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을?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사업이 좋다. 당신은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자영업을 하면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퍽퍽 가더라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게 명리학에서 알려줘야 할 내용들이고 이런 걸 자꾸 연구해서 발표해가지고 찬송과 다음으로 이걸 많이 좀 믿고 따라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상태다. 준신강이다. 아내가 이거다. 자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 명제수는 답변해 줄 수 있다면 아 이건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주저앉히고 소속으로 가게 해주고 아 이제 운때가 됐다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그러면 여기 밀어줘야겠죠.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럴 때 확 힘을 실어주라. 왜? 운이 있을 때 실어줘야겠죠. 이런 때 배팅해서 한 단계 상위 레벨로 올라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강사주들은 뭐냐? 조금만 밑으로 낮춰자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낮춰줘야 한다. 저는 사주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분들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이요. 성공하려고 초롱초롱하는 사람들. 제가 이분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려면 얘 좀 먹어라. 얘가 제가 주문 많이 합니다. 욕 좀 먹어라, 욕.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준시가 왔다리 갔다를 해요. 일단은 뭐냐면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예민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사주 모르시는 분 예민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천둥번개쳐도 우직하게 하는 신랑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 예민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남의 싫은 소리, 본인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흥분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리고 너무 민감하면 신호사주입니다. 살짝만 뭐라고 해도 삐져버리고 이야기 안 하는 거. 근데 삐졌다가 그렇다 말겠다 하면 이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성공하려면 욕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욕을요. 욕은 나쁜 욕이 아니라 좀 귀가 두터워라. 자기 색깔 강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하나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 준강신약, 준신강사주, 신약사주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제발 욕도 먹어야겠지만 이게 철면피, 철면피, 쇠철입니다. 쇠철. 쇠철이고 얘는 뭐냐? 낫가죽이에요. 낫면이에요. 낫면. 얘는 가죽피입니다. 가죽피. 가죽피. 철면피. 철면피가 되줘라. 낫가죽이 낫가죽이 쇠다는 거예요. 쇠덩어리 다는 거예요. 좀 두터워져라. 그래야 좀 한 단계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이 괜찮다 한번 결정이 되고 했다면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무슨 꿈을 갖고 있다면 이때 누가 뭐라고 해도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한번 치고 나가라. 여기서 한번 좀 더 상승하려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럴 필요가 있다. 여기에 띄어 머리띠에 철면피 해줘야 한다. 사실 이게 좀 나쁜 이야기입니다. 철면피는 뻔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뻔뻔한 거에 반대는 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 너무 예민해도 성공하기 힘들고, 너무 뻔뻔해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근본적으로 좀 일로 올라가기 위해서 철면피를 깔 필요가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철면피 깔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주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을 많이 오면서 이런 걸 주문합니다. 아마 제 이 동영상 올리면 상담 받으신 분들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욕 먹어야 큰다. 욕 먹어야 성장한다. 옛날에 욕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오래 산 것이야 욕을 먹으면 성공을 좀 해요. 이 말은 뭐냐? 자기 중심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먹을 때 금방 흔들리는 사람은 그만큼 갈대처럼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큰 무리를 이끌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뭐냐? 100명이 마라톤을 달리고 출발했는데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고 낙오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국은 1등은 있다는 거지요. 1등, 2등, 3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명리학에서는 이런 면을 도와줄 수가 있다. 명리학의 장점이 뭐냐?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이걸 진단해주고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략은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학문. 미신이 아니고요. 학문이에요. 저희가 사주 상담하면서 귀신 이야기 한마디 안 합니다. 음양오행론에서 이야기하지. 목이 어떻다, 화가 어떻다, 이 사주는 어떻다, 화기운이 강하다, 금의기운이 강하다지, 귀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학문이라는 거죠. 학문.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년 초입니다. 여러분들 다 꿈과 계획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약간 신호사주라면 먼저 남이 나를 예를 들면 안 가지고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일어서고 싶다면은 내가 너무 사주가 신약해요. 사주가 약한데 대운까지 약해. 그럴 때 먼저 가장 좋은 체력 보관입니다. 체력.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무조건 새벽 운동 하라는 거예요. 새벽 운동. 아침에 비가 오나 뭐냐. 무조건 새벽 운동장 한 바퀴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기가 삽니다. 기 자체가. 이 기가 살아야 돼. 기 빠지면 안 돼요. 기가 살아야 돼. 이 기가. 기가 살아 일로 한 단계 와. 여기서 일로 못 가요. 한 단계만 앞장서고 너도 한 단계만 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왜? 조금만 성실하면 얼마든지 새벽에 운동장 한 바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밤에 운동을 하는 건 권 필요가 없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새벽에 왜 하냐? 남들 잠들 때 나 혼자 일어나서 뚜벅뚜벅 운동을 걷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바짝 드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칭찬과 격려를 안 해줘.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나를 칭찬해야 한다. 나를 칭찬하는 건 뭐냐? 무조건 실수했어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해야 돼요. 아, 무조건 잘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유진석입니다. 아, 진석아 잘했다. 유진석 잘했다. 해야 돼요. 잘했다. 어떤 놈 나한테 칭찬 안 해주니까 내 스스로 올려 격상을 시켜주자. 그리고 일로 한 단계로 옮기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단계는 잘 올라가요. 왜? 이미 고속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배짱을 기르고 나가자.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올라가기 위해서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포기하고 있지만 성공할까 뭐할까 여기서 뭐냐 잘못하면 실패하면 다 망한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자, 이런 것은 명리학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이런 저희들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아니다. 에이 차라리 내가 공부해버리자. 공부해서 좀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하면 준 엘리트 엘리트층들 이 사람들은 조금만 한 단계를 낮춰주면은 정말 괜찮다. 이 사람도 오히려 밑으로 낮춰야 돼. 이리 올라가게나 조금만 낮춰졌을 때 오히려 더 올라가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경청이 필요하다. 경청. 경청해줘라 이거죠. 경청하고 내가 서울대 나오고 최고 좋은데 위치에 있어도 나는 조금 바보요. 이게 바보가 아니라 조금 나는 서울대 나왔어도 안 나왔다. 서울대란 이야기도 빼버려라. 그냥 보통 대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안 내세웠을 때 더 빛나고 화려하다는 것을 아셔라. 왜 굳이 더 알키고 밝히려고 하느냐? 조금만 낮아져라. 올라간다.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1년 그냥 휙 지나갑니다.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100분, 1000분, 100명 중에 1명이라도, 1000명 중에 10명이라도 이 상태에서 조금 변해서 올 12월 31일 날 오상 당신 이야기 듣고 내가 조금 변했소. 괜찮아졌소.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연초에 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